포항과 경주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4명이 발생해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1,5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포항 확진자 3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고 경주 1명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를 중대고비로 보고 오늘부터 2주간은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각종 행사는 전면 금지돼 추석 맞이 마을잔치나 지역 축제 등도 인원을 넘으면 열 수 없습니다.